그거 어차피 내가 이따 먹을 건데. 왜 빨라? 자기다 맞죠? 낼름. 근데 뭘 먹느냐가 좀 분위기를 좌우하나? 아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뭘 먹느냐가 분위기를 좌우하진 않거든? 하고 나서 내 기분을 좌우하지. 일단 만두는 제끼자. 만두? 만두. 만두는 왜? 만두 진짜 썩은 내 나. 진짜로? 응. 오빠 들으면 진짜 음식물 쓰레기 냄새나는 거 몰라? 왜냐면 그게 막 재료가 엄청 많잖아, 속재료가. 막 이게 속재료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먹는 거잖아. 진짜 고깃집 가는 날에는 키스하면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모든 게 있어. 김치, 쌈장, 마늘, 부추, 파츠 다 있어. 그거지, 이제 쌈에다가 부추 넣고, 밥 넣고, 삼겹살 넣고, 마늘 쌈장에 찍은 거 넣고. 난 마늘이 내가 보기 최악이야. 키스하기 전에 마늘 먹고 해봤어? 이게 마늘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아. 구웠든 튀겼든 삶았든 생이든 이를 닦아도 마늘은 여기서 나온다고. 커피랑 담배를 한 번에 딱 하고 키스를 했다. 그럼 이제 이별이지. 이건 진짜 그냥 헤어지려고 핑계 만드는 거지. 아 커담. 커담. 일단 담배 냄새가 첫 번째로 싫고 인정. 내 코로 맡아지는 것도 싫은데 그게 내 입안에서 돈다? 그리고 유제품 들어가면은 그래 그 우유의 그 군향과 커피의 뭔가 그 잔향과 담배의 그 혐향 합쳐지면 이건 3종 세트야. 진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비기 마냥. 비기라고? 뭐 비기야? 사람 쫓는 비기야? 더 이상 나랑 키스를 하지 말자 이런 거야? 우리 사이 여기까지. 야 이런 비기 마냥. 이별의 방법. 사람들이 하나 오해하는 게 뭐냐면 드라마를 많이 보니까 대사를 쳐야 된다고 그치, 생각해. 그치. 너 잘한다? 아니 자기가 심사위원이야? 이번 네. 키스는요? 90점 드리겠습니다. 네. 키스는요? 오늘의 키스 10점 만점에 10점. 친구 썰인데 이제 키스 전에 분위기가 잡힐 거 아니야. 들어볼게. 똑똑똑 들어갑니다. 잡상인 안 받아요! 호텔 룸서비스야 뭐야. 똑똑똑 들어갑니다. 똑똑똑 들어갑니다. 이거 뭐야? 제 혀가 당신의 혀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약간 이런 건가? 입을 열어주세요. 혀가 들어갑니다. 이런 맞죠? 거야? 자기 다 맞죠? 낼름 뭐 이런 건가? 입술이 맛있는 거. 당신이 먹은 건 입술이 아니라 입생로랑 틴트 9호입니다만. 키스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냥 하면은 일단 그냥 별론 것 같아. 맞아. 이런 거 봐. 아 키스해도 돼? 와! 왜 물어봐? 그냥 하는 게 좀 자연스럽고 좋은 거 같지 않아? 그러니까 눈 알지? 눈 찡긋 약간. 아 나 립스틱 바를 때 막 이렇게 보다가 그거 어차피 내가 이따 먹을 건데 왜 빨라? 미친놈 아니야? 내 립스틱을 네가 왜 먹어?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스킬이라고 정의하는 것부터가 문제야. 혀를 어떻게 다룰지 모르는 사람들. 오빠 건축학개론 봤어? 납득이 명대사 알아? 존나 비벼. 이게 진짜 이게 비벼? 500만 국민을 망쳐놨어 진짜.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하고 나잖아? 내가 남자친구랑 키스를 한 건지 우리 집 뽀삐랑 키스를 한 건지 모른단 말이야. 이거 모터단 것 마냥 혀가 쉴 새 없이 이거 아니야 힘들어. Stop that. 이거 아니야.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액션에서 이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뭐냐고 2호선이야 계속 돌아. 침 묻히는 거 하고 나면은 칙칙해. 폭포야? 아 그리고 이거 침 바른 다음에 마르면 개쩌는 거 아니야? 냄새 개쩐다. 쓰레기 냄새야 진짜. 진짜 아무리 사랑해도 침 냄새는 야 이건 좀. 아니 그리고 키스를 하고 나면 그러면 이거 하고 나잖아. 그럼 이렇게 닦아야 돼. 할 때 벽에 네. 이게 그러니까 쾅 이걸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나도 솔직히 벽 쾅까지 괜찮거든? 근데 가끔 나를 쾅 하는 분이 있단 말이야. 본인은 그걸 하면은 되게 박력 이건 줄 아나 본데 진짜 아프거든? 근데 티를 못 내 거기서 약간 약간 분위기가 깨지잖아. 그러니까 로맨틱하게 이렇게 키스를 하는 건 좋은데 통각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거든? 아니 본인은 약간 깨물면서 되게 잉 이건 줄 아는데 물리는 사람은 그렇지, 진짜 쥐더네. 입술 깨무는 거 보통 진짜 키스를 하시다가 되게 약간 자극을 주시려고 입술이나 혀를 깨무시는 분들이 차라리 빨지. 그 또 빠는 거 막 진짜 혀를 막 이렇게 잡아당기듯이 다이슨 청소기인 줄 알았어. 혀가 뽑힐 것 같은 거야. 이렇게 호로록 이렇게 빠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혀로 내 입안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곳곳을 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 치과 의사네 그 정도. 치과 의사지. 거기 스케일링 받고 있어. 좋아해요. 와랄랄라. 그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그런 거 있었는데 키스 스킬 혀에다가 A, B, C 너 글러비였니? 알파벳 그리는 거 카페 영화관 이런 데 사람 많은데 나 알바하면서 맨날 남들 뽀뽀하는 거 다 봐. 아 제발 진짜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 혀가 이렇게 막 쓰는 거 내가 보는 거야 그거를. 근데 막 알지 친구들이랑 카페 가다가 얘기하고 있는데 막 키스해 그러면 야 제발 키스인데
계속 보내봐, 계속 보내. 아, 잘한다, 잘한다. 이러면서 약간 이러면서.